강인규 나주시장이 미국 메릴랜드주를 방문해 주지사인 레리 호건과 주지사 부인인 나주 출신의 유미 호건 여사를 만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황 동구가 우리 동네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보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역 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멘토와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 캠프를 열었습니다. 광주대학교 평생학습 선도대학 사업단이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.